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 뿌리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 역시 안 말랐죠. 예. 얘랑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보시면 차이가 나죠. 얘는 이제 하얗고, 얘는 이제 진짜 너무 굶주린 거죠. 물을. 예. 너무 굶주린 거고.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흙 보시면 여기도 수분을 머금고 있죠. 뿌리. 예. 뿌리에 활착된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잎도 살짝 보면 좀 티가 나요. 얘는 그래도 조금 푸릇푸릇하죠. 화면으로도. 반질반질. 근데 얘는 조금 골았어. 말라간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잎으로도 표현을 다 합니다. 식물은 잎으로도 아, 나 지금 물이 부족해. 너무 지금 골았어라고 다 너무 골았어.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래서 요렇게 좀 잎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흙을 안 보시더라도, 요 잎을 보시고, 아, 얘는, 좀 많이 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을 주시면, 이제 6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6일, 6일. 자, 한번 엎어볼게요. 아. 확실히, 예, 확실히 조금 더 먹고 있죠. 자, 보시면 진하죠, 확실히 더 색깔이. 물더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확실히 이틀 차이 간격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가 8일이었고, 얘가 6일. 그래서 훨씬 더 먹고 있죠, 밑에 쪽은. 예, 밑에 쪽은 더 먹고 있고, 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가 똑같아도 밑에는 이렇게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에 흙이 말랐네. 물을 주시면 진짜 과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위에 흙 말랐으면 물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거짓말.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과습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 뭐 확실히 뿌리가 건강하죠. 아까 걔네들보다도 훨씬 건강하죠. 걸어간다. 예, 네, 훨씬 건강하죠. 그래서 요렇게 6일 때는 그래도 8일보다는 확실히 수분을 머금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땐이세 개의 흙이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유의하세요. 겉면의 흙이 말랐다고 해서, 얘는 날짜 안 보여줘. 아, 얘는 4일입니다. 네, 4일 된 거, 4일 되네. 궁금하시죠? 열어볼게요. 완벽하게 물을 머금고 있죠? 예. 네. 역시 4일에, 예. 네. 4일은 솔직히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물 줬을 때보단 당연히 조금 말랐겠죠. 조금 마르고, 이렇게 보면 포슬포슬한 정도. 그러니까 이 포슬포슬한 걸 유지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키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흙이 포슬포슬할 때 진짜 식물이 잘 크거든요. 왜냐면 땅이 가습이 없잖아요. 땅에서 하면 포슬포슬하게 계속적으로 습기도 유지가 되고 물도 유지가 되고 이런 약간 통풍도 유지가 되면서 땅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 화분으로 이런 포슬포슬함만 유지를 할수 있다면 식물은 정말 건강하게 잘클 겁니다. 그래서 와, 다르죠. 그 차이인데도 이 뿌리 성장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 마르면 뿌리가 이제 성장을 못하죠. 예, 말랐는데 어떻게 뿌리가 성장을 합니까? 이렇게 말렸는데. 그래서 잘 포슬포슬하게 유지를 하신다면, 요렇게. 그래도 얘도 4일 정도 말린 거거든요. 예, 4일 정도 말린 거라서 확실히 다르죠. 예, 많이 성장했네요. 그 이틀 차이에. 보시면, 예, 요렇게. 요렇게. 얘랑 첫 번째 거를 10일 된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차이 많이 난다. 아, 정말 많이 나죠? 이렇게. 열흘 동안 못큰 거잖아, 못 쟤는. 큰 거죠. 열흘 동안 이제 10일 전에 물을 딱 한번 마시고 10일 동안 물을 안 마신 거죠, 얘는.
그래서 말랭이가 되어가고 있어. 얘는 4일 전에 한번 또 먹었고요. 그래서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또 그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일 전에는, 그러니까 4일 전에, 그 전에 물을 안 먹였나? 다 먹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틀에 한 번씩 주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딱 이틀에 마지막으로 주고, 얘는 이제, 얘는 첫 번째, 얘는 바로 말린 거고요. 10일 동안 계속 이 촬영 날을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팍 말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틀 또 뒤에 한 번 또 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틀 간격으로 차이가 난 겁니다. 제 물주기가 이틀이라서, 이틀이라서 이틀 차이 간격으로 제가 탁탁탁 준 거고요. 그래서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조금 컨트롤 하기도 어려운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물 주는 게 사실 정말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키울 때 사실 뭐 물 주는 거 외에는 전기가 키우고요. 흙과 전기가 키우고 그 외에 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쨌든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 주는 거는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말고 안쓰리움만 하면, 나는 안쓰를 안 키우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희귀식물 하면 무늬종이잖아요. 그래서 알보도 제가 하나 실험을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제가 들고 왔습니다. 기간을 한번 보세요. 14일 말렸고요. 7일 말렸습니다. 7일. 14일 말린 거는 입까지 말렸죠. 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실험을 하고자, 여러분들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그래도 자르내거든요. 얘가 되게, 진짜 이 식물이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을 말려도 어차피 요 벌브나 이런 데 물을 조금씩이라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얘가 눈이 튼 겁니다. 그 힘으로, 물을 말렸지만 그 힘으로 눈을 튼 거고요. 얘는 일단 뺐다가 제가 나중에 분갈이 하면서, 왜냐면 어차피 지금 분갈이 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한번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큰 화분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말린 거라서 14일. 보시기 전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14일 동안 말린 거기 때문에 충격적인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와우. 확실히 근데 이 몬세라가 강이네. 강해요. 정말 강하네요. 역시 강하면, 14일을 말렸는데도 역시 버티네요. 14일. 예, 아무리 무늬종 알보라고 해도 14일 몬세라는 버틸 수 있다. 아마 필로도 비슷할 거예요. 필로도 워낙 강한 종들이기 때문에 14일 정도는 이렇게 뿌리가 많다면 버틸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말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좋다고 보냐? 자연에서도 그 가뭄이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기도 한 번씩 주고 단식도 한 번씩 하고. 그렇지. 그렇지. 하루에 일식 하는 것처럼, 일일 일식 하는 것처럼. 14일 굶은 데에는 좀 많이 굶었긴 하네. 근데 어쨌든 뿌리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14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은 14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만 있다면 버틸 수 있죠. 얘는 물도 안 먹었는데 나의 지방으로는 두 달도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렇게 좀 고생을 했다. 그래서 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듯이 한 번 더 말려주시고, 또 우기처럼 물도 많이 줘보시고, 근데 너무 계속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뿌리 상태는 사실 많이 줘야 돼요. 얘는 뭐 물 흡수하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물 흠뻑 줘도 얘는 3일 안에 다 마를걸요. 얘는 무조건 3일 안에 다 마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갈이 하도록 하고 나중에 촬영 끝나고 그대로 들어가네요. 이게 바로 연탄가루.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7일 말렸습니다. 7일 말렸는데 얘가
많이 먹은 거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얘가 뿌리가 제처럼 많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감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는 거의 안 말랐는데요. 이렇게 항상 말했듯이 7일을 말려도 안 마르는 게 있고 뭐 3일을 말려도 바짝 마르는 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물 주기가 정답이 없어요. 솔직히 다 예상하셨죠. 7일 정도면 좀 많이 말랐을 것이다 예상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정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죠. 얘는 여기 원래 삽수잎의 뿌리는 뿌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뜯어지죠. 잘라야겠다. 삽수잎의 뿌리는 제 역할을 못했다. 요게 지금 잠시만요. 요 보시면은 요게 요거고 요렇게고 요게 요건데 이게 많이 발달했고 이것도 발달은 했지만 여기는 지금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여기가 많이 못하고 있네요. 이쪽이 이쪽 부분이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떨어지지 마. 썩었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이런 걸 발견했다. 왜냐면 여기도 이제 이미 이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이거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고 얘도 근데 눈이 있나? 없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목질화가 됐다고 해서 절대 눈이 안 트이고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질화가 돼도 다 나와요. 무조건 목질화가 돼도 나옵니다. 식물은. 그래서 한번 발라주고 계피 살균 소독 발라주고 얘는 또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 주는 거에 관해서 물 주기 주기에 관해서는 절대 정답이 없다. 종이 같은 알보라도 이 뿌리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물 먹는 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7일을 말려도 이렇게 보슬보슬한 애가 있고 뭐 정말 얘처럼 뿌리가 정말 가득가득 찬 애들은 3일을 물을 안 줘도 마를 수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 주는 건 어떻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 답해드리는 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답을 해준다 하면 이겁니다. 그 환경, 본인의 환경, 그리고 식물의 종, 그리고 식물의 뿌리 상태, 뿌리 양을 보시고 물을 꼭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냥 겉면 말랐다고 주세요. 라는 건 절대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랬다가 진짜 겉면만 말랐다고 계속 물 주다가는 과습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이렇게 요렇게 다르단 거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실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촬영 끝나고 다시 분갈이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물 주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환경에 본인의 식물에 따라서 물 주는 거를 한번 터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내 환경에서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물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험해 보시고 한번 말려 보시고 내 환경에서는 이때쯤이면 정말 잘 흙이 마르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식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식생활 하세요. 지식질 식!